사람 조심하고 가까운 사람 말 끝에 해서 자기가 그만두는 일이 생겨. 투닥거릴 수가 있다고 가까운 사람하고. 43살은 별거 아닌 걸로 내가 했는데 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밤길 같은데 차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이 원진하고 그런 거 들었어도 크게 괜찮아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또 그래. 양띠 하반기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이 양띠분들의 운세는 또 어떨까요? 양띠들이 작년에는 힘이 들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참 힘이 들었고 올해까지만 잘 버팅기면은 내년에 대박나. 왜냐하면 올해는 이 양띠도 저게 신축년하고 이것도 원진하고 충이 있어. 네네.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해가 해운년이 잘 들어오면 본인이 좋은데 충이 있어가지고 올해 조금 그런데 내년 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는 아주 뭐 돈 아주 끌어라 멀어라 할 정도로 내년에는. 지금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좀 나이는 어리지만 네. 19세부터 좀 알아볼게요. 예. 친구들하고 멀리 못 가요. 물놀이 같은 거 가시면 안 돼요. 19살이 올해 9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하고는 완전히 원진하고 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 먼 길은 가지 말고 가까운 데만 다니면 돼요. 또 이분들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 또 수능까지 또 보시잖아요. 준비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합격률이 많을 거예요. 양떼들이 합격률이 대박. 딴 때보다 더 많아요. 그럼 31세 운세 알아볼게요. 올해 뭐 31세는 그냥 평년기운 가요. 그냥 편안하게 뭐를 해도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아. 뭐 가게 체류가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꾸준하다 밖에 안 돼. 왜냐면은 월급쟁이가부터 월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게 되지 딴 거 하면 괜히 돈 나간다고.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만 하면 괜찮아. 앉은 자리에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 그렇지. 양떼들은 33살 가서 하면은 남자고 여자고 괜찮아.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때부터는 문이 열려. 지금은 아니라고. 그럼 43세 분들도 운세 알아볼게요. 43세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고 상반기도 조금 상반기부터 지금 좀 나아져. 벌어도 내 손에 쥐는 건 없는데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요.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요. 이분들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뭐 조심해야 될 것도 또 있을까요? 사람 조심하고 가까운 사람 말 끝에 해서 자기가 그만두는 일이 생겨. 투닥거릴 수가 있다고 가까운 사람하고. 43살은 별거 아닌 걸로 내가 했는데 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밤길 같은데 차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이 원진하고 그런 거 들었어도 크게 괜찮아요. 그럼 55세 분들도 운세 알아볼게요. 55세 분들은 올해 뭐 나쁘지 않죠. 올해는. 그리고 자기 따라 다 틀려요. 왜냐하면 운이란 거는 자기가 막 뒤로 우리가 사주를 같은 양띠라서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주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 55세는 양띠는 크게 뭐 나쁜 것도 없고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67세 분들도 운세 알아볼게요. 67세는 올해 67세 양띠면 올해 뭐 돈은 크게 못 만져요. 딴 사람들보다는 크게 돈은 못 만져요. 구설없으면 다행이고 크게 저거 할 게 없어요. 좀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은 이렇게 좀 나쁘고 이럴 때는 부적이라도 하나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해가 충이 드러내고 원진이 드러내는 이렇게 조금 부적 같은 거라도 몸에 징기면은 그게 확 바뀌어요. 우리가 다 신의 힘으로 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 인간은 뭐 먹여준들 어떤들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영상을 보시고 이제 또 선생님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정말 선물을 보시게끔. 태어날 때 왜 우리가 탯줄 주고 태어난다 그러잖아. 네. 그런 걸 풀어주고 그렇게 양띠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운이 좋고 막 사주가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풀어내면 괜찮아요. 그러면 애군도 사주가 높은 사람도 우리가 한 세 번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러줘요. 세 번만 이렇게 예방하면은 멀쩡해요. 괜찮아요. 그러게 사람이 이제 우리가 비닐을 씌워놓은 것처럼 있잖아. 답답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비닐을 벗겨주는 흉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든지 날아가잖아. 그렇게 하면 돼요.